부위별로 반 이렇게 살을 해서 파는데 네. 그걸 하면 별로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뼈와 함께 가지고 뼈로 육수를 우려내고 해야 제대로 맛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손질을 네. 하면 돼요? 저는 일단 네. 닭뼈와 살을 분리해서 뼈는 육수로 쓸 거예요. 끓일 때 쓰면 더 깊고 구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저거 하나도 안 버리고 살을 다 이렇게 발가내고 닭뼈를 그냥 계속 쪼아가지고 뼈 국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통째로 다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살코기만 하고 나머지 뼈는 이제 쪼아가지고 육수만 내고 육수만 내고 그 뼈는 다 버리고 근데 맛을 제대로 낼런지가 모르겠는데 오. 와. 어머. 아유, 닭고기 손질도 아주 아삼하게 하십니다. 네. 한두 번 해보신 네. 솜씨 아니세요, 지금. 야, 닭인데 큰 닭이거든요, 저게. 엄청 해체를 잘 하시네요. 네, 지금 뼈 많이 해보신 해서. 거예요, 진짜. 그렇죠? 기름 끼는 거 남편 싫어하니까 기름은 다 제가. 어차피 이걸 육수에 쓸 거면은 네. 이걸 뭐 정교하게 살코기를 발라낼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큰 부위에 살만 발라내서 잘게 썰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잘게 썰다 보면은 식감이 또 떨어지니까 약간 한 입 크기로 저희 마파 두부 드셔보셨죠? 네네.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잘랐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육수로 쓸 거예요. 뼈하고 붙을 거. 발골된 뼈는 육수로 만들어 볼게요. 육수를 이게 물을 많이 붓고보면 국물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뼈가 약간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만 부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닭은 물을 너무 많이 잡으면 밍숭밍숭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딱 정량, 뭐 잠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맞아요. 맞아. 이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닭 했다 끓거든 맛은. 네? 네? 닭 했다 끓거든 맛은 뭐다. 셰프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불을 세게 했다가 네. 끓으면 전문가시... 그때 좀 낮추라고. 아, 듣는 놈만은 놈. 그렇죠, 듣는 놈만은 놈. 집에서 보는 거야, 집을. 닭 했다 끓고도 낮춰. 네? 닭 했다 끓고도 낮춘다. 뭘? 불을 세게 했다가 네. 끓으면 그때 좀 낮추라고. 듣는 놈 많은 놈. 그다음 이 육수가 우려나는 동안 저는 두부를 들기름에 부쳐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같이 끓이면 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뒤에가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응? 정겨운 집에서 해주셔. 뭐? 물소질이. 제가 뭐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뭐 알아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 두부를 부칠 거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 올라오기 전에 구울 겁니다. 들기름 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두부가 으깨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도 간단하게만 네. 같이 끓이면 두부가 부드러우니까 깨지면 국물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네. 보는 맛이 별로. 제가 넣겠습니다. 굉장히 스윗하세요. 친절한 남편. 어? 친절한 남편. 근데 무슨 나무의 작품을 만드세요? 아, 저희 남편이요? 나무에다 이제 글을 새기거나 하는 서각 작품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갤러리가 따로 있어요. 그에 가보면 유독 소통과 사랑이라는 작품이 많습니다. 소통? 예, 네, 소통. 맞아요. 저희 알토란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 집에 왔으면 소통은 반려견하고만 합니다. 저하고 소통을 5분 이상 하면 싸우게 되니까. 이게 집에 가면은 참 거의
희한해. 왜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반겨줘요? 엄청. 집에 가면 남들은 왔어요 끝인데 요놈은 가면 막 탁탁탁탁탁탁 뛰면 사람을 반겨주니까. 근데 남편한테는 잘 안 하게 되죠. 그 왜 그래요? 안 물어봐. 근데 막 남편이 막 퇴근해서 왔어. 근데 부인이 막 팔딱팔딱 이러면 남자도 너무 무섭지 않을까? 제여자가 왜 저러지? 막 이러면. 팔딱팔딱. 아니 팔딱팔딱 뛰어야 좋지. 그럼 반대로 남편이 집 들어오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들어오면 돼요. 남편이 뛰면서 들어오면 돼. 내가 뛰면은 밑에 층에서 천간 소음 때문에 그냥 뛰어올라온다. 아... 응? 들어가세요. 아, 진짜 꽃이네 난다. 네. 와. 와. 선생님. 네. 두 분은 들기름으로 이렇게 그 구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닭은 왜 참기름으로 이렇게 볶나요? 닭고기를 일반 식용유에 하면 나중에 간장에 졸일 때 맛이 좀 느끼해지고 고소한 향이 없기 때문에 참기름으로 볶아주고 두부를 또 들기름에 부쳐서 이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합쳐지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좀 풍미로워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들기름 참기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 뭔가 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시대인데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면 아니, 해야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극대화 시키시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 디테일이 이런 오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육수가 어느 정도 끓었으면 이제 닭을 볶아서 육수물을 붓겠습니다. 자, 육수 들어갑니다, 이제. 닭 육수 뼈로. 오, 그새 우러났네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간장을 볼게요. 국간장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조금 짭짤한 맛이 돼야 고명을 올렸을 때 싱겁지 않으니까. 오, 맛있는 냄새. 와, 아우. 야. 와, 색깔 진짜 진하다. 와. 이제 한 소끼 끓었으니까 두부를 넣을게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끓여내면은 이제 끝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한숙희 형수님의 닭꾸미가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닭뼈로 육수를 내 깊은 맛을 더한다. 두부를 구워 모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한다.